자, 또 이제 수영버들도 심어놓고 한복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쪽 길을 따라서 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나무들이 반성을 했죠. 어휴, 거미줄을 마시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만 나무들을 심었는데 이렇게 컸어요. 이렇게 뒤에 뭐 일단 근데 잠깐 나무 심을 때는 제가 이제 너무 크지 않네. 아, 여기는 또 좋지 그랬구나. 깜짝이야. 새가 갑자기 날아가니까 깜짝 놀라. 나무들이 자신의 가지를 힘드네. 이제 농사꾼의 발자국을 따라서 지금 식지 정으로 이것처럼 수도 없이 길을 다녀야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거죠. 목이 안 목이 가네. 흠질이 엄청나네. 아이고, 머리 흠질이 많아. 그래도 나무가 몇 년 지나고 이렇게 자라니 안 자란 것 같아도 잘다. 아유, 이거 아우, 저는 그 다니게 된 전에 그리고 성경식물은 포도 아 무화과 이제 해문산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포도나무부터 살고 자주 이렇게 무화과까지 자라는 걸 이제 했는데 이거 죽어서 이제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. 무화과는 잘 내렸죠. 무화과 있는데 무화과나무 잘 자라 한국지 환경에서도 무화과는 잘 자라야 돼. 이렇게 무화과는 이것도 요거 나무들 갖다 가니까 깔아놓고 여기 타봐. 이제 마무리 단계 왔네. 자, 오늘도 한 바퀴 또 돌았습니다. 요거 캠파이어 나무가 저번에 처음에 관장이 이제 안 됐을 때 빗물 받아서 남의 무질라고 빗물 탱크 만드는 거예요. 지금도 물론 빈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나무를 길러서 이제 파를 하고 나무를 심어 놓은 건데요. 여기 왕복 꽃들이 있고 저쪽에 이제 소나무들이 있어요. 근데 그래도 뭐 잘 자랐어요. 그런 물 아직 풀을 베졌는데도 아직도 풀이 많네. 그래서 소나무들은 이제 저기 영순에 드는 영순이 이건 두릅을 갖다 심었는데 두릅은 엄청나게 번식을 해. 그 다음에
있는데, 지난번에 밤에 하나 열렸었는데, 떨어졌나? 아, 여기 열렸다. 쳐들네, 쳐들네. 밤에. 이게 3년생 돼갖고 처음 열린 밤, 여름에. 짠나무 세 개. 이렇게. 조금 더 넣고. 여기, 포도나무. 어, 포도. 포도도 이제 셔츠로 옮겨야 되겠네. 그래서 성경신문으로. 그래서, 이 소나무 다 뜯을 수 있네. 아, 여기, 나무가 있구나. 여기 이제, 축달나무 같은 건데, 아, 이거 심어놨어. 끝나면 두 번에 심으니까 잘 자라겠네. 이렇게. 그리고, 아, 자꾸. 다 녹들라 그러구나. 저번 소나무 하나 심을 때는 저렇게 컸어요. 이것도 아들의 유언양에 의해서 버드나무가 다 꽂았는데 이렇게 자랐어요. 작대기 하나 꽂았는데. 어우, 이거 하나? 어이구, 지금 벌써 벼를 뱉네. 추석 지나자마자. 어이구, 빨리 뱉구나. 여기 곡식이 다 여물었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새들이 흐르네. 감나무가 이제 커서 가운데 되는 것 같아. 단풍이 서서히 뜨기 시작하는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. 나무를 재배치할 거를 미리 포기해 놓은 거예요. 밭나무가 여기보다는 저쪽으로 뚫을 수는 없는데.
통기형 식물로 옮겨야 되겠어요. 아이고 얘도 지금 가운데로 되는데 깊이 달라붙었구나. 목줄을 그냥 꽉 제거했으면 그새 잘라보는데 그새 달랐어요.
사과하고 작은데. 생물에다 옮겨가지고 여기서 탈구 잡으면 제일 보여줄 거예요.